허경영 강연 어록. 강력함과 능력은 예언력. 신인은 영적으로 세계 최고 지도자로 나타난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 온 사람이다. 난세에는 징기스칸, 이순신이 나오지만 이성결합이다. 이성결합은 그냥 인간이다. 그 이성결합의 최고 경지는 성인이다. 성인을 다른 말로 용으로 부를 때는 영웅이다. 상은 불변, 체는 사람이다. 이성결합으로 만든 것의 체는 사람이다. 영성, 일성결합은 허경영이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 4, 50세에도 장가를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난세가 아니고 인류의 대가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며 위기에 와 있다.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 전쟁터가 있다. 이 중심을 풀바다를 만드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막으려고 내가 와 있다. 핵전쟁 삼국지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땅 따먹기 삼국지인데 무역 전쟁의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무역 전쟁을 하는데 핵전쟁이 남아 있다. 영성결합하는 자가 절체절명의 위기 때 신인으로 온다. 이 세상을 백궁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 능력은 예언력, 미래를 깨알같이 내다보고 있어야 한다. 세계 정세를 보고 있는 자가 와야 한반도를 살린다. 우리 국민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강력한 지도자는 정치적 메시아면 된다. 그런데 강력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5.16 혁명을 일으킬 때 강력했는데 능력도 강력했느냐? 그때 강력한 지도자면서 미래를 내다봤다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있을 수 없었다. 허경영 강연 1196회 말씀이었습니다.